출애굽기 강의 오늘 몇 번째죠? 열 번째. 제목은 활동하시는 하나님. 시작. 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 받기 좋은 날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내가 너를 보낸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확실히 없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세를 출애굽의 리더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사 모든 일의 형통과 성공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여호사밧 왕처럼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뭐를?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이런 모세를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확신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불신의 고백을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성급하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모세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으로 갈때 그의 옆에 어떤 눈에 보이는 존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혼자서 애굽에 가야 했고 바로를 만나야 했으며 동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로 자기를 소개해야만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신들의 문화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세의 말은 별 감동을 주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졌느냐? 믿을 만한 증거를 대라고 질문할 것이 눈에 뻔했어요. 그리고 이런 모세의 반응 앞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스스로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이 번역은 헬라어 구약 성경을 따라서 번역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이 될수 없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서 번역해 보면 나는 곧 나다. 어떻게? 나는 곧 나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곧 나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말 속에는 하나님의 활동성과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뭐? 활동성과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나는 곧 나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현존하다, 활동하다, 일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 나는 너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현존하는 하나님, 현존하는 하나님, 너의 백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하나님, 너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현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 염려 속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한 나는 곧 나다 라는 말에 말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여져 있음을 주목해 보십시오. 명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동사로 쓰여졌어요. 어떤 이름을 쓸 때 명사가 쓰였다는 것은 그 대상을 어떤 개념 속에 가둬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동사로 씌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막 활동하세요.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분이 아닌 다른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활동적인 동사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분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설교 시간에도 전에 들은 말씀이라고 가볍게 듣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의 지식으로 오늘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며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내일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로서 분주한 마르다가 아니라 겸손한 마리아가 되어서 주님의 팔찌 아래 앉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도 활동적으로 배우고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보시죠. 우리의 삶 속에서 활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지난 20년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야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단 야숙할 장소가 결정되면 목자는 양들이 밤을 무사히 지낼 만한 임시 울타리를 만듭니다. 임시 울타리. 목자는 주변에 떨어진 돌을 주워서 담을 쌓습니다. 특이한 것은 출입구에 문을 만들지 않고 바로 그 출입구에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겁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주변에 있는 돌구들을 갖다 이렇게 허접하게 쌓아놓고 출입구 문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누가? 목자가 거기서 누워서 잔답니다. 늦은 밤 도둑이나 늑대와 같은 맹수가 양을 잡아가고 싶어도 목자가 누워있는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양을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하 20도가 넘는 그 추위의 날씨에도 양들이 있는 우리 앞에서 모포를 덮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처럼 활동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출입구에서 친히 문이 되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염려의 밤, 두려움의 주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친히 내 옆에 누워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 마음속에 부으시사, 부으시사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막대기와 은혜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됐으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가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예술가, 그 이상의 예술가시다. 그분은 살아있는 영과 육체에서 일하시고 조각상 대신 사람들을 만드신다 라고 말했어요. 화가가 사물이나 풍경을 보고 스케치를 하고 화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화폭의 은혜의 그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평가할 때 사람들의 평가나 소문에 의해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은 이거 다 옳을 것 같지만 주의 종이 아니다 하면 믿어줘야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아름다운 걸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빚어진 아름다운 걸작이다. 시작! 나는 아름다운 걸작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신받은 최고의 작품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십시오. 아멘. 예배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시사 우리로 누구로?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예비하사 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의 원어를 보면요, 종들을 앞서 보내서 왕의 앞길을 예비하는 동양의 습관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자, 왕이 행차하기 전에 먼저 종들이 통행로로 확보하고 점검함으로 왕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하는 것이 종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우리의 종이 되시사,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준비하시기 위하여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이날, 다가오는 미래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기대함으로. 내게 주신 사명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문이 되시며 은혜의 그림을 그려주시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모든 시제로서 쓰여져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제로 나는 곧 나다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항상 계속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내일도, 그 다음날에도, 그 다음주도, 내가 눈 감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한 주를 살아갈 때 두렵거나 염려함으로 교회 문을 나서지 말고 모세를 붙들어 출애굽의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활동적인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시사, 붙들어 주시니 나는 반드시 잘 되고 승리하고 형통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활동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영적인 활동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 중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상하다. 내가 어떻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은 깊이 그 원인을 생각하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로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외면 세계, 내면 세계. 외면 세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세계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 나 자신만의 공간, 한 사람의 가치와 행동을 조종하는 조종실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내면 세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외면 세계와 내면 세계가 온전한 조화를 누리고 있을 때 온전한 인격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면 세계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면의 공간이 황폐해집니다. 내면의 뭐가? 공간이 황폐해져요.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기름부음을 받아서 채워야 할 내면을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공간에 큰 구멍이 생겨나요. 그 공간에 큰 구멍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내면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도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라. 옆 사람한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함으로 너의 내면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 그 이상의 것입니다. 아뢰는 시간 그 이상 거라고요, 기도가.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고 나를 비우고 내 비어진 심령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울 저다. 하나님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무능력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니까요, 유다와 왕 아사가 구수왕의 백만 대군의 침략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아사 왕이 가진 군대보다 무려 두 배나 넘는 적군이 앞에 있었고 적들에게는 전차가 몇 대? 300대가 있었습니다. 전차가.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아사가 그야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부르지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도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와 멋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자, 이 기도 속에서 힘이 약한 자는 아사왕 자신이었고 힘이 강한 자는 구수왕이었어요. 그는 대적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절대적으로 불리하던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합시다. 많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서서 해도 돼요. 일하면서 해도 돼요. 걸어가면서 해도 되고 핸들 잡고 운전하면서 해도 돼요. 막 무릎 꿇고 막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안 해도 돼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십시오. 세상을 날뛰고 뛰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지식도 있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여 저는 미련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충만할 저다. 그럴 때 나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시험과 고난에서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굳건히 서 있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새롭게 세워지는 직분자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